오늘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애굽을 의지함이 헛되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이집트를 더 신뢰한 그 유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패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또 개교라는 것은 이리저리 생각해서 짜낸 꾀를 말합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4절에 보니까 지명이 나와요. 소안과 하네스라는 곳이 나오는데 애굽의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거했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아수르의 위협을 느끼니까 거기에 고관들과 사절단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유익도 안 되고 오히려 수치와 수용만 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상들이 종살이했던 곳, 정말 부탁하기 싫은 곳, 그치만 정말 아쉬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애굽의 이 소안과 하네스의 사절단을 보내서 맹약을 맺으려고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기대했었는데 시간 낭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힘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죄와 시류에 빠진 모습을 봅니다. 그것들을 서판에 써서 많은 백성들이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무시합니다. 거짓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압박과 허망한 것을 의지합니다. 또 14절에 결국 그들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려버린 것 같이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패역한 자녀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 회개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잠잠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면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되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힘 있고 빠른 말,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의지할 것이 아닌데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선택하려고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에 부딪힐 때 내 판단을 앞세우고 또 사람을 의지하기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혼자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급급해하지 않나, 조급해하지 않나, 초조해하지 않나.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빨리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오늘도 은혜 주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불쌍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약속한 사람이 안 와요. 기다리다가 그 약속한 사람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밖을 내다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거립니다. 왜 안 오는가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이 안 오니까,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도 어떻다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갈 길로 갔어요. 패역한 자식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떠세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하반절에 보면 대저 요한은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참고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반대는 뭐예요? 조급함이죠. 초조함이죠. 흔들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9절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 환난이 있고 심판이 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세요.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 있는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도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내어버리게 합니다. 우상을 내던지고 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죠. 23절에 보니까 땅에 뿌린 종자의 비를 주사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하고 개울과 시냇물이 다시 흐르게 할 것이며, 26절에 여호와께서 상처를 싸매 주시며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달빛은 햇빛처럼 또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밝기로,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렬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다는 건데
여기서 빛은 치료하는 그런 빛이십니다. 앞에서 싸매주시고 상처를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회복시켜주시고 치료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대적 원수인 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방해했던 원수들을 멸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 심판의 날은 원수들에게는 정말 간담이 서늘하고 두려운 날이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찬양의 날이 되게 하신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 내게 있는 염려나 근심이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큰 영광이 나타내 주시고 또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